예, 지금까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이 리모트 저장소를 만들고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와 리모트 저장소를 동기화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이 브랜치를 만들고 그 브랜치를 리모트 브랜치와 이 동기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브랜치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Git과 다른 버전 관리 시스템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브랜치 기능인데요. 근데 이 브랜치 기능은 굉장히 유용하고 아주 중요한 기능이지만 한편으로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되게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섣불리 이 리모트 브랜치 기능을 실무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그 기본적인 기세 사용법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또 브랜치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상태에서 예,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시기를 예,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모트 브랜치는 를 생성을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브랜치를 생성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작업의 분기에서 브랜치 수업을 듣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에서 예, 브랜치 수업을 먼저 듣고 이번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브랜치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여기 git branch -b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새로운 브랜치를 만든다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로컬 브랜치를 생성하는 방법이고요. 요렇게 하게 되면 요 새로운 브랜치에 해당되는 브랜치를 생성하고 그 브랜치로 스위칭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브랜칭을 만들어 볼게요. 자, 현재 브랜치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할 때는 브랜치라고 하고 엔터 쳐보면 현재 마스터 브랜치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v를 하게 되면 이좀더 브랜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브랜치도 볼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git하고 checkout. 자, checkout은 어떤 명령이었죠? 이 어떤 브랜치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브랜치에서 어떤 특정한 브랜치로 이동을 할때 체크아웃이란 명령을 쓰는 거죠. 그리고 -b하고 어떤 브랜치의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그러면 그 브랜치로 브랜치를 생성하고 그 브랜치로 스위칭까지 하게 되는 기능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자바스크립트라는 브랜치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자바스크립트란 브랜치가 첫 번째 만들어지고 그 자바스크립트란 브랜치로 두 번째 스위칭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git branch라고 하는 엔터를 쳐보면 요 자바스크립트란 브랜치가 생성이 됐고 그 앞에 별표가 붙어서 현재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는 맥락이 자바스크립트라는 브랜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겠죠? vi helloworld.html 하고 여기 있는 내용에 뭐 이번에는 this is javascript라고 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여기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commit하고 am add JavaScript comment라고 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지금 helloworld.html에 수정된 내용이 커밋이 되면서 저장소에 예, 저장이 된 상태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git하고 push하고 origin 즉 GitHub에 등록되어 있는 저장소가 origin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이 JavaScript잖아요. JavaScript 브랜치죠. 브랜치 이름. 그렇게 자바스크립트라는 브랜치 이름을 기술해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이 원격 저장소로 전송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New Branch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이건 뭐냐면 원격 저장소. 즉 여기 요거에 해당되는 원격 저장소에 자바스크립트라는 브랜치가 생성이 됐다라는 뜻이고요. 그 생성된 자바스크립트 브랜치에 여러분이 지금 작업한 내용이 동기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GitHub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F4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여기 브랜치가 1이었는데 2로 바뀌었죠. 그리고 클릭해 보면 자, 지금 이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저장소에 원격 저장소에 만들어진 브랜치가 첫 번째 마스터고 두 번째 자바스크립트라는 브랜치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걸 클릭하면 자바스크립트 브랜치로 화면이 이동을 하는 거고요. 현재 이거 보고 있는 화면은 자바스크립트 브랜치 화면입니다. 거기서 helloworld.html 파일을 클릭해 보면 방금 우리가 추가한 this is JavaScript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저번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예, 두 개의 원격 저장소를 열어놨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 브랜치를 만들고 거기에 내용을 수정해서 이 서버 쪽으로 푸시한 저장소가 오른쪽 콘솔이고요. 요건 이제 다른 사람의 콘솔이라고 간주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git pull을 하게 되면 엔터를 치면 자,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new 브랜치에서 자바스크립트란 브랜치가 생성이 됐고 이 자바스크립트란 브랜치는 오리진, 즉 GitHub에 있는 그 저장소 있잖아요. 원격 저장소에 자바스크립트란 브랜치에서 유래된 브랜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git pull을 하게 되면 현재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저장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보고 아, 새로운 브랜치가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 나의 로컬 저장소에 어떤 브랜치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는 git 브랜치 엔터를 치면 자, 마스터밖에 없죠. 자바스크립트가 안 보입니다. 요거는 동기화할 때까지는 이렇게 하면은 그 감춤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git 브랜치 -a라고 엔터를 쳐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브랜치가 이렇게 로컬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 브랜치로 이 로컬 저장소를 스위칭을 할 때는 git checkout 하고서 자바스크립트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자바스크립트 브랜치로 이렇게 스위칭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ls-al하고서 cat hello world하고 엔터를 쳐보면 this is javascript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수정을 좀 해볼까요? 자, helloworld.html을 누르고 자,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코딩 에브리바디 2. 뭐 지금 브랜치가 코딩 에브리바디 2라고 이렇게 적은 거죠. WQ를 하고 git commit am 체인지 헬로월드 html.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helloworld.html 파일이 변경됐고 한 줄이 추가됐고 예, 한 줄이 삭제됐다. 뭐 이렇게 나오죠. 저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체인지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그 같은 줄에 있는 내용이 변경됐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git push origin JavaScript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지금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이 이 원격 저장소, 즉 오리진에 해당되는 원격 저장소의 자바스크립트 이 저장소로 전송이 된 거고 그 전송된 내용을 확인할 때는 자, 여기 GitHub으로 가서 확인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Hello World라고 하는 내용이 This is JavaScript and coding everybody 2라고 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 사람이 그 협업하면서 이 같은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고 또 리모트 저장소를 만들어서 그 리모트 저장소로 스위칭을 하고 거기에다가 파일을 동기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 여기서 빠뜨린 명령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할게요. 자, git emote라는 건 뭐냐면 현재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에 붙어 있는 이 리모트 저장소들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자, git하고 리모트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오리진이라는 리모트 저장소가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에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git remote show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리모트 저장소에 있는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는 건데요. 한번 해보죠. git remote show하고 오리진이라고 입력하면 origin 그러면 좀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요 각각의 로컬 저장소가 어떤 리모트 저장소와 트랙 상태, 즉 추적되고 있는 상태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오리진이라고 하는 리모트 저장소는 이 패치할 때 사용하는 URL은 이것이고, 예, 푸시할 때 사용하는 URL은 이것이다라는 내용을 나타내는 거죠. 왜냐하면 패치와 푸시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자, 리모트 브랜치가 현재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브랜치와 마스터라는 브랜치가 이 로컬 저장소에 예, 브랜치가 그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git pull이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자, 여러분 마스터 머지 위드 리모트 마스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에 있는 마스터 브랜치와 리모트 저장소에 있는 즉 오리진이라는 리모트 저장소에 있는 마스터 브랜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git push 하고서 뒤에 어떤 내용을 생략하게 되면 자동으로 로컬 저장소에 있는 마스터와 리모트 저장소에 있는 마스터가 예, 동기화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 있는 요 git push는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 브랜치로 스위칭을 한 상태에서 git push 명령을 내리게 되면 리모트 저장소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브랜치로 예, push가 된다는 얘기고 마스터 로컬 저장소가 마스터 브랜치인 상태에서 push를 하게 되면 리모트 저장소 마스터 브랜치로 push가 된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모트 브랜치를 삭제할 때는 뭐 더 이상 리모트 브랜치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git push 리모트 저장소의 별명을 입력하시고 여기 한 칸 띄워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콜론 그리고 리모트 브랜치의 이름을 예,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git remote git branch 해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리모트 브랜치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마스터 브랜치로 체크아웃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대피를 시켜놓고요. 그리고 git push를 하는데 자, 리모트 저장소의 별명은 별명의 오리진이죠? origin 그리고 띄우고 콜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죠. 좀 시간이 걸리네요. 아무래도 외국 서버이스라서 자, 보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저장소가 deleted 즉 삭제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GitHub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여기 브랜치가 지금 2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죠. 자, 404가 떴죠. 브랜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GitHub으로 들어와서 제가 작업했던 자, 레파지토리로 가고요.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레파지토리로 가보면 자, 브랜치가 하나로 줄어들었고요. 현재 아까는 자바스크립트 브랜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스터 브랜치밖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이 콘솔 환경에서 여러분이 리모트 브랜치 또 리모트 저장소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